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릭타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범블비인데요. 중국 내에서도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서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약 11만원, 12만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중국 내에서도 프리미엄이 좀 붙었다 보니 국내에서도 좀 프리미엄이 좀 붙겠죠. 저는 이렇게 용케 구했는데 박스만 봐도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기존에 트랜스포머 제품은 없는데 이 제품을 빌미로 좀 많은 제품이 나왔으면 합니다. 먼저 박스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2000 years later. 네, 한번 열어봤는데 봉지 수는 한 19개 정도 되고 다행히도 봉지에 번호가 쓰였다 보니 뭐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께서 뭐 시간 날 때 짬짬이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바퀴는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뭐 특유의 그런 뭐 나쁜 냄새는 안 나고 굉장히 이쁘게 마감 처리되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 설명서는 굉장히 고급진 책갈비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이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브릭지에도 괜찮다고 하는 평이 나있는데 얼른 조립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다 만들어봤습니다. 만들면서 느낀 점이 범블비가 왜 중국에서 인기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왜 품절 현상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뭐 첫 번째로 만드는 건 뭐 가슴부터 만들었는데 안쪽에 보시면 기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팔 부분과 다리 부분 같은 보면은 일반적으로 레고 같은 경우는 이제 볼 조인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기어박스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 더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단점이자 장점이 돼버렸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움직이는데 굉장히 빡빡해서 움직일 수가 없고 뭐 조립하는데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는 한번 분해가 되면은 재조립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동률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극악의 가동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설명하고 움직이진 않을게요. 팔 같은 부분은 그냥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고 팔도 그냥 뭐 기본적으로 접히긴 하는데 발 부분은 그냥 움직일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따로 이렇게 뭐 포징을 할 수가 없고 이 팔 같은 경우도 벌릴 수는 없어요. 가동률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태츄 형식으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크기는 뭐 성인 손으로 한 두 편 반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요. 제 스튜디오 안에서는 굉장히 뭐 전신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하지만은 뭔가 그렇게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뭐 둔다면은 전시 효과는 엄청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뒷면입니다. 그 제가 봤을 때 타이어도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타이어 품질도 좋고 뭔가 뒷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날개 부분 그리고 이렇게 척추 부분을 표현한 게 기계적인 요소보다는 뭔가 사람 같다는 느낌이랄까? 굉장히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상에서 모형처럼 굉장히 뭐 디테일을 많이 표현했고 범블비가 어떤 거를 이렇게 했었죠? 폭스바겐 제품인데 하여튼 그 차량을 굉장히 잘 따라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뒷부분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이 발을 보고 막 애기한테 뭐 줄 수 있는 그런 신발 같다고 하는데 그 말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뭐 이 제품의 단점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동률을 들 수 있지만은 막 좀만 건드리면 이렇게 부서진다는 쿠쿠다스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 단점 두 가지 빼고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조심할 게 이 옆구리와 그리고 이게 팔 부분 그 다음에 다리 부분 굉장히 잘 분해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만들면서 좀 조심해 주세요. 네, 그 외쪽으로 이렇게 무장 세트가 있는데 뭐 첫 번째로 이렇게 칼이 있습니다. 범블비 뭐 영화를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차량에서 아니 팔에서 이렇게 칼이 나오는데 그 칼 또한 굉장히 잘 표현됐고요. 여기 톱니 부분도 굉장히 좀 날카롭습니다. 아, 이게 또 단점이 하나 또 발견됐네요. 이 조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뭐 기어 바퀴를 끼는 데 있어서 조금 결합력이 되게 좀 안 좋기 때문에 휴지나 접착제를 좀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무기 이게 포를 볼게요. 와우. 이 포를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이 쫙 펼쳐진 게 보이시죠? 손가락을 펼쳐서 이렇게 포가 나온 게 포신이 나온 게 보입니다. 와. 제가 봐도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기인데 와, 영화상에서 이렇게 무기를 봤을 때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레고를 이렇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더 멋있네요. 그 범블비가 이제 전투 모드가 되면은 진짜 그냥 벌 같은 모양의 그 투구 헬멧을 쓰는데 그 모양을 굉장히 잘 재현했습니다. 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거 조립한 다음에 전투 모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범블비가 굉장히 귀엽고 이뻐 보여서 이렇게 전시를 하겠습니다. 이 머리에 또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 눈을 선글라스를 맞추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조심해서 선글라스를 맞춰주고 전시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뷰 마치겠고요. 오늘의 리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